금발 처음 보죠. 안녕, 안녕.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뒤돌아 있어요, 잠깐만. 빨리 뒤돌아 있어요.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어떡해. 야, 너무 가깝다. 제가 워낙 에스파에게도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은데 요즘에 카리나가 닝닝한테 자주 하는 말이 유명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킹받는 거예요? 전 시즌에 박진영 선배님이 나와주셨는데 근데 잘하는데 왜 킹받아? 정말 잘 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잘 추는데 킹받아는 뭐예요? 일자진 잘 추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 열받아? 하면서 엄청 화를 내고 가셨거든요. 저한테 킹받는다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상하게 귀엽다라는 뜻이에요. 왜? 약간 그냥 귀여운 거는 귀여운 거고 이상하게 귀여운 건 좀 킹받아요. 근데 자주 이상하게 킹받아요. 아, 이상하게 귀여워요. 제가. 아, 카리나 킹받아. 저요? 감사합니다. 전 킹받는단 말 좋아해요. 아, 진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댓글에 킹받는다를 이제 보게 된다. 잠깐 시간 될까라는 노래인데 제목부터가 너무 설레더라고요. 어떤 곡일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보면 안 돼요? 지금요? 나 너무 짓궂은 MC 됐어.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 온 거니까 크게 안 짓궂으십니다. 근데 방송상으로는 사실 이 토크가 끝나고 바로 잠깐 시간 될까 그 풀 무대가 나가는 거잖아요. 편집돼서 나갈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듣고 싶으셔. 네. 아,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 될까. 죄송해요. 코드 잘못 잡았어. 죄송해요. 아, 긴장했나? 다시 해볼게요.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정말 제목처럼 너무 달달한 곡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 토크 너무 재밌어서 유튜브에 그냥 무삭제본 나갔으면 좋겠다. 두 분 다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이 스페셜 무대 제안을 허락하셨다고 해요. 처음 무대 제안 듣고 어떠셨어요? 아니, 일단 그러니까 제가 앨범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닌데 사실 상상도 못했죠. 이게 제가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사실 좀 많이 떨리네요. 너무 기뻤어요. 사실 K909 나 나가도 돼? 약간 이런 느낌. 나 여기 오는구나. 사실 첫 방송 하실 때부터 네.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아, 정말요? 네,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프로그램. 아, 그래요? 그리고 선배님 한 번도 제대로 뵌 적 없었어요. 제가 약간 가요계의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항상 어디 숨어있고. 아무튼 그래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아, 최근에 제가 배럴이라는 무대를 네. 보고 완전 빠졌어요. 그거를 알아요. 제가 보고 와 진짜 짱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선배님 영상 다 찾아보고 뮤직비디오나 무대도 다 찾아보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라. 신기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리얼 히어로즈. 안녕하세요, 액션 히어로즈입니다. 아, 오늘 또 이제 여기 빌런즈 분들도 와 계시고 또 저희 빌런즈가 아닌 다른 팬분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희 팬분들이 아닌 분들께도 이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무대 함께 즐겨주시면서 같이 에너지 넘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현이 스크린 파트만큼 소리 지르면 돼요. 아, 알았죠. 그치. 근데 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소리 지른다 그럼 따라 지르면 돼요. 이런 질문 믿고 있어요?